안녕하세요. 모빌란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스포크 패턴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디얼 패턴입니다. 레디얼 패턴은 경량 로드 바이크 앞 휠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스포크 길이가 짧은 만큼 공기 저항이 적고 가볍습니다. 전기 바이크 자전거에서는 14에서 16인치로 작거나 대형 허브 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디자인과 경량 목적 그리고 크로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원 크로스 패턴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 스포크가 한번 교차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경량 XC 산악 자전거 앞휠과 로드바이크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허브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투 크로스 패턴입니다. 경량 산악 자전거 XC 뒷바퀴 또는 앞바퀴에서 사용하거나 로드 자전거에서 사용합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패턴은 아니지만 스포크가 길수록 공기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로드바이크에서 주로 사용하며 왼쪽 면은 2크로스, 페달링 파워 때문에 오른쪽은 3크로스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기 자전거에서도 사용 가능한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3크로스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스포크 패턴입니다. 주행 진동으로 인해서 스포크 니플이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아주 큰 휠이 아니라면 스포크를 구부리기 어렵기 때문에 허브 모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자전거부터 중앙 구동 모터를 사용하는 고출력 전기 자전거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스포크가 길기 때문에 휠이 무거워지고 고속에서 공기 저항도 큽니다. 그래비티 같은 산악 자전거에서는 특히 독보적이며 측면 충격에도 강하고 탄성도 좋아서 승차감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가속력 모두 뛰어난 반응성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나 바이크 그리고 자전거 휠 스포크 패턴의 유일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과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